좋은 날을 가려 부엌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핀다. 오묵한 무쇠 가마솥을 걸어 고들고들 지은 지혜밥에 야무지게 디뎌 말려둔 누룩을 곱게 빻아 한 대 섞는다. 항아리에 담아 고이 모셔두면 제 혼자 끌어올라 물속의 불이라는 숲을 술이 되어 차오른다. 물이 익어 술이 되는 것이다. 쌀과 누룩만으로 빚은 술에선 꽃과 과일 향기가 나고 그 술은 삶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허기를 잊게 했다. 철 따라 빚는 이의 솜씨에 따라 재료에 따라 안악내 손맛이 다르듯 달리 빚어내던 술들은 집에서 담그는 가양주가 되어 주방문 속 비법으로 남겨졌고 봄 진달래와 여름 연잎, 가을 국화처럼 삶의 터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술독 안에 담겼다. 그렇게 익힌 술은 거르고 떠내고 불로 익히며 더욱 다채로워지면서 우리 술의 근간이 됐다. 빚는 이의 솜씨에 지혜를 더하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아 창의적인 술 전통주. 그 비법이 후대에 남겨지길 기원했던 정성 속에 주방문 속 우리 술들이 다시 세상을 디딘다. 가을 뜨거운 햇살 아래 벼가 황금빛으로 여물었다. 공들여 키워낸 벼를 서리가 오기 전 걷어들이기 위해 트랙터가 물빠진 논바닥을 분주히 오가지만 구석진 쪽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 밖엔 방법이 없다. 올해로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가을 거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볕단에 달린 실한 알곡이 쌀포대에 쌓여가지만 좀처럼 추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된 1년간의 벼농사. 얼른 갖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끝을 위로하기 위해 새참이 온다. 어, 식사구나. 땅 위에 차려진 소박한 새참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시청선에서 처음 나온 농주니까 막걸리 농주. 이거 이제 한국 막걸리 마셔 보셨어요? 아, 막걸리 마셔 보긴 했는데 농주는 이런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한 잔씩. 야야. 끼니를 잇던 쌀로 빚어내 우리네에겐 친숙한 막걸리가 벽 안의 이방인에겐 아,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이거 너무 촉하지 않고 살짝 약간 달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약간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걸쭉하게 해가지고 그 한 대 이렇게 딱 먹으면 배도 요기도 채우고 그게 막걸렸다고요. 네. 저 건너에 같이 일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오게 이리 오게 한잔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농부. 야야. 농부들의 갈증을 먹게 하고 힘을 돋우기에 농주라고 불렸던 막걸리. 새참상을 물린 후 술 익는 마을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누룩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에서 줄곧 농사일을 해오며 팔순을 바라보는 이인희 할머니는 누룩까지 손수 빚어 막걸리를 담가왔다. 광에는 삼복 더위가 물러간 후 쑥으로 감싸 띄운 누룩들이 제법 남았다. 누룩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보셔. 이거 띄워놓을게, 하나 띄워서. 아유, 이거 저기 여름에 빼달라고. 해도 바래야 돼. 그래야지 누룩 내가 안 넣어. 아~ 이거를 하나하나도 이렇게 빻아서 직접 넣어. 본인 손으로 누룩을 빚기 이전부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연 하나. 그전에는 또 이거 술을 못해 먹었어요. 술조사가 나오면 네네.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냥 비료통에다가 또 무조건 버려. 쌀도 없는데 술을 먹는다고 벌금이 나와.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친정아버지의 막걸리는 용케 할머니로 이어졌다. 이게 집집마다 만드는 거 다르니까 맛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손맛이 달라진 부분도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건 맨날 같은 맛이 아니에요? 아이 몰라. 우리 내도 달라고 어떤 때도 실적도 있어. 이거 맛있게 해놓은 건데 이거 먹어보래.
이게 귀에는 거야, 이거. 이게 귀에야 돼. 우와. 술이 끓는다. 와, 이것도 신기하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요. 보글보글. 그 보이잖아. 막걸리가 왜 막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막걸린 거니까. 막걸렸잖아. 아, 막걸리니까. 막걸려서 막이지. 네네네. 걸쭉한 거. 네네네. 막걸로 마셨던 막걸리는 저렴해서 큰 사발로 내놓고 팔아 왕대포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서민의 술 막걸리는 언제부터 빚어왔을까? 술에 관한 기록은 구 삼국사 속에 있다. 고구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술. 당시엔 술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주로 곡물을 뒤섞어 만든 술, 막걸리를 마셨을 것이라 추정한다. 유구한 막걸리의 내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뒤로 우리 술은 종교의식과 국가 행사에 쓰이면서 다양한 술들이 탄생했고 자연스럽게 민가로 전해져 가양주 형태로 발전했다. 어느 한 가문에 술 빚는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주방문. 이 책들은 각종 전통주를 담그는 방법은 물론 누룩 만들기부터 술맛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급히 술을 빚어야 하는 상황과 술맛이 변해 난감해질 때를 대비해 신술을 고치는 방문까지 담겨 있다. 주방문이 그 시절의 여인들에겐 능히 술을 빚도록 돕는 지침서였다면 지금 우리에겐 찬연한 식문화사가 담긴 역사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오래된 역사는 현재로 이어져 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주 소통 공간, 전통주 갤러리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강좌가 열렸다. 주방문. It's a recipe from grandmothers, grandmothers, and grandmother. It was a recipe about the old Korean liquids and old Korean foods. Mm-hmm. So, is anyone have like an old cultural recipe in your country? We don't have a physical book per se, mm-hmm. but whenever after a marriage, the bride comes into the in-law's place, mm-hmm. they teach her the new recipes, and they try it out in the first 1 week of their marriage. That's how it happens there. Oh. But in terms of liquor, there's nothing. And still now we know how to do it and we have the devices for this, but it's illegal. Okay. 마셔볼게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유래를 찾기 힘든 주방문. 최근까지 그 주방문 속의 술 천여종이 복원돼 모습을 드러냈다. So when I didn't drink, I had that image that drinking something very heavy, not very good. But here they tell you the way of drinking in a wise way. They give you the right amount for you to drink. Sure. And when I had the 막걸리, the sparkly taste really delicious. 막걸리 한 잔이 낯선 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 핀란드. 투르쿠시에도 막걸리에 매료된 외국인이 살고 있다. 빌레 마이알라. 작년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국 팬들을 사로잡은 29살의 핀란드 청년이다. 한국을 여행하며 처음 마셔본 막걸리에 반해 귀국길에도 막걸리를 챙겼던 빌레. 팬들 덕분에 지금까지 막걸리 사랑을 이어오고 있고 이런 그의 인기는 핀란드에서도 화제가 됐다.
유독 막걸리와 관련된 선물이 쇄도하는 그의 집. 다음다 lempari eli tätä kimchipataa on lähetetty myös annettu ohjeet tähänkin ja tätä kelpaa syödä sitten samalla kun juo makkolia siihen kylkeen. Siis tässä on tällainen vähän kärsimättömimmille on tällainen makkolin tekosetti. Ja kyllä näihinkään tota laitettu englanniksi mulle ohjeet tänne näin. Bangsong huildamuro billaepyo makgeolli-reul bitneun moseubeul jeonhaetteon geuneun jigeumdo makgeolli yeongoe maejin jung. Mutta sen lisäksi täysin mahdotonta löytää Suomesta. Mä oon etsinyt kaikki Aasiamarketit Turun ja Helsingin välillä. Ei löydy mistään, joten tollaista se on. Petri on lähettänyt mulle tän pussin ja 어렵게 구한 귀한 누룩을 아껴가며 막걸리를 빚는 빌레. 오늘은 여섯 번째 막걸리 주조에 도전한다. 도대체 그는 막걸리에 어떤 매력에 빠졌을까? 내가 그때 matkustin Koreaan ja saatiin tota maistaa makkolia, niin siis mä en ollut koskaan mitään tällaista maistanut. Eli siis tää oli jotenkin uskomaton. Tää oli semmonen makea, rikas, mutta silti maku, jossa on niinku potkua. Asian 상점에서 구입한 쌀로 술밥을 지었다. Noin. Tervetuloa mun keittiöön, jossa aletaankin juuri parhaiksi tehdä. 그리고 SNS에 올릴 막걸리 제조 과정을 녹화한다. 레이버스 1.5 desiä vettä voidaan laittaa siitä osa tänne. Nurukhiiva. Tätä panna. No. Reipas 100 grammaa. 맛이야 어떻든 그는 핀란드의 유일한 막걸리 장인. 능숙하게 막걸리 빚기가 끝이 나고 kansi päälle ja tämä lähtee käymään alakertaan. Makkoli. 핀란드에 차려진 막걸리 간이 양조장엔 막걸리 숙성을 고려한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다. 자, 두룩 막걸리야. Ja tuossa on sitten Turun linna ja sitten Korean lippu, eli Turku ja Korea yhdessä. 며칠 후. 어이, 서로. 자, 얍캬. 됐다. 별별다. 필프 tullutkin. 나 모르서 잡아다. 말하자면 우리 토릴레 타파만. 네. 시그. 메트. 오! 오, 막걸리. 아이길레 오마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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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친구 사미와 빌프가 양은 전에 한국 음식까지 챙겨들고 자리를 함께했다. 케이토. 이사 케이토. 아, 근데 코레아라이즈 판누카쿠 eli bajeon. 알고 tutkimusta mä kyselin tota mun korealaisilta ystäviltä kotona, että mitä kannattaisi niinku nimenomaan makkolin kanssa niinku syödä. Ne sitten aika moni niistä suositteli just tätä. 빌레가 우리 막걸리에 매료됐다면 빌프는 한식. 말 그대로 파전. 파 외엔 들어간 게 없는 빌프의 파전이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불 위에서 익어간다. 장정 세 명이 좁은 부엌에 들어서서 고군분투한 결과 식탁 위엔 어느새 한식 주안상이 차려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눈길을 사로잡는 No niin, ryypätään. Alakerran ruokavarastossa, mutta jos herrasväki haluaa ottaa bukeen siitä ensin. No, Ville.
Ja just tää niinku, nyt rupeaa olemaan niin hyvä staffi tässä matkulissa. Värihän on, eikö ookin, aika mukava. Väri on ihan hyvä, joo. Come back. Come back. Turun makkoli. Turun makkoli. Turun makkoli. Onks se tää sun paras tekeelle? Tää on musta aika hyvä. Ei. Imi 익숙해진 친구들의 반응이다. Mitä huijoittaa loppu? Joo. Just. Oikeet makkolit täältä pöytään, vai mitä pojat? No niin. 한국 팬들이 보내준 막걸리로 잔이 채워지고. Niin joo. Värikin aika kesäinen. Kiitos. Kompe. Ei se nyt niin paljon parempaa. Joo. Tää vaan on parempi. Tosiaan on hyvä. Tää on ihan hyvä. Onnellu Pille Turun makkolinen. Chambadak sinseda. Kyllä tosi hieno homma, että kaveri jaksaa yrittää kuitenkin. Ja selvästi niin kuin intohimo tämän makkoli hieno jalostamiseen, että se mä odotan sitä päivää innolla milloin. Joo, aion kyllä jatkaa. Aion tehdä joku dramaattisen muutoksen ja ehkä uuden reseptin jostain hankkia. En kerro vielä mistä. On mulla suunnitelma. Naremme 계획을 안고 비행기에 오른 빌레. 한식과 한복 등 우리 문화의 참맛이 살아있는 전주. 그 중심에 있는 한옥 마을에 빌레가 있다. 그를 알아보는 한국 팬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진다. 하나, 둘, 셋. 아, 반갑습니다. 맞아, 그때 막걸리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막걸리 애주가 계속 보기. 즉석에서 이루어진 팬미팅이 끝나고 전주 비빔밥, 콩나물 국밥과 더불어 전주를 대표하는 막걸리를 찾아 나선 빌레와 친구 헨나. 가을이면 왕대포 축제가 열리는 막걸리 골목. 저마다의 단골집을 찾아드는 사람들로 골목 가게하는 이미 만원이다. 막걸리는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담아야 제맛. 눈이 호강했다면 이번엔 입이 호강할 시간. 한상 가득 차려진 주안상을 앞에 두고 달고 오묘한 막걸리 맛에 이끌려 다시 한국을 찾은 빌레가 술을 받는다. 푸짐한 전라도 밥상에 정신을 뺏긴 순간 훈훈한 정이 빌레의 잔에 함께 채워지고 나면 이에 질세라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나서는 빌레. 선심 쓰기에 딱 맞는 막걸리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챙기다. 옆자리까지 챙겨가며 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허물없는 벗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막걸리! 한번 더요? 그렇죠, 니메모마. 다음 데코스 라떼 비아라에서 인파유다 비아바.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은 술.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막걸리가 지닌 다섯 가지 덕목을 들어 예찬했다. 취하되 인사불성일 만큼 취하지 않음이 일덕이요. 새참에 마시면 요기가 드는 것이 이덕이며 힘이 빠졌을 때 기운을 돋우는 것이 삼덕. 안 되는 일도 마시고 넌지시 웃으면 되게 하는 것이 사덕. 더불어 마시면 응어리가 풀리는 것이 마지막 오덕이다. 막걸리의 다섯 가지 덕목을 보면 애주가들의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우리 술의 산지 양조장이 소개된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빌레의 첫 번째 막걸리 수업이 끝나고 좋았습니다. 막걸리 좋아하니까 조금만 외운 친구가 그래요. 좋았습니다. 살펴가시고 그래요. 조심히 살펴가시고. 뜻밖의 횡재. 막걸리는 뱃속에 담고 대신 막걸리를 담았던 양은 주전자가 남았다. 낙동강 하구가 내려다 보이는 요충지에 자리한 금정산성. 그 산자락에 깃든 마을을 향해 가는 빌레.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발길을 재촉한 곳은 누룩 빛는 마을. 파란 눈의 과객이 뵙기를 청한다. 이 친구가 막걸리 엄청 좋아해가지고 누룩 배우고 싶대요. 예, 누룩 배우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조선 초기 화전민들이 모여 누룩을 빚으며 살아온 마을. 이곳의 누룩은 만주와 일본에까지 팔릴 정도로 유명했다. 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좋은 술은 좋은 누룩을 만드는 사람만이 빚을 수 있다. 제대로 된 누룩을 얻기 위해 산성 마을을 찾은 빌레. 오늘 많이 배워 다 있어. 네. 많이 알려주세요. 자세히 많이 알려줄 테니까 잘 배워라. 네. 누렇다 하여 혹은 꾹꾹 눌러 만든다고 붙여진 이름 누룩. 곡물을 빻아 물을 섞은 반죽을 떠내 단단히 빚어야 한다. 따랑까 부하. 누굴 지어가지고 한동이 씩 떠낸 반죽은 즉시 단단해지도록 디뎌야 누룩 곰팡이가 슬어서 술의 발효와 숙성을 돕는다. 그렇지 않으면 술밥을 사귀지 못한다. 누룩 디디기가 속도를 낼수록 평생 누룩을 빚어온 베테랑 일꾼들이 풋내기 빌레를 응원하는 열기도 뜨거워진다. 두 발에 불이 나도록 누룩을 디딘 빌레의 실기평가. 가지 말고 이어서 누룩 디디고 가지 마서. 지금은 웃음 꽃피는 세상이지만 오래전 궁색한 산촌 살림에 누룩은 유일한 생계 방편이었다. 옛날에
누룩 이거 우리 디딘 거 세무수서 네. 잡으러 왔거든. 막 알라로 막 이거 놔놓고 막 누룩 들고 달라거든. 네. 막 아가 울수술로 빠진단 말이다. 막 엄마야 꼭 가면 주네. 누룩 앞에 적혀있거네. 네. 이거 누룩 이거 놔놓고 애기 듣고 왔다. 그래가 듣고 갔어 우리가 살았다. 아 맛있다. 애기를 듣고 갔어 살았다. 애기를 듣고 갔어. 산성 마을 사람들은 곰팡이를 꽃이라고 부른다. 곰팡이 꽃이 피기까지 두어 달. 누룩은 식구들의 끼니가 되고 자식들의 귀한 학비가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우리 집이 지금 5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네네네. 계속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곰팡이. 아. 네.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엘리 나한테 나한테 빨가 많이 뛰어다니겠다. 누룩곰팡이는 빛깔에 따라 황국균, 흑국균, 홍국균 등으로 나누는데 막걸리에는 주로 이런 황국균을 쓴다. 술을 빚기 전 누룩 덩어리를 잘게 부서 2, 3일 밤낮으로 햇볕과 이슬을 맞춰서 잡균을 죽이고 쿰쿰한 누룩 군내를 제거해 사용한다. 이를 누룩법제라 한다. 핀란드에서 좋은 누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필레. 이거 핀란드 가면 이걸로 술 한번 담아보세요. 과연 어떤 맛이 나올란지. 네, 선물입니다. 하나 따라와 약속을 했어. 추억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 어이게스티 että päästään nyt tota ei tällaiseen paikkaan ei kyllä joka poika pääse ja tota oppii tästä tota tämän teosta ja tämän tarinasta, kun näyttää siltä, että kaikki kaikille korealaisille että ei ole tuttua, niin tämä on jotenkin etuoikeutettu, että on saanut tulla tänne oppimaan tästä. 우리 것을 잊었던 동안에도 소중한 건 가까이에 있었다. 누군가는 고집스레 지켜온 덕분이라는 것을 이방인을 통해 깨닫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유구한 세월, 터를 잡고 살아온 산천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 술 빚는 일도 그러했다. 1812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방문 민천집설에는 연잎에 누룩을 말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임원 16지, 재민요술, 역주방문, 본초강목, 양주방 등 누룩 빚는 방법을 소개한 고서들은 여럿이다. 고서에 담긴 누룩을 재현하는 전통 누룩 연구가 정철기 씨. 전통 누룩은 만드는 방법, 재료, 시기, 형태, 빛깔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누룩 틀로 빚는 떡 누룩, 조국처럼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고, 노인이 마시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주름진 얼굴이 펴져 동안이 된다는 백수한 동주라는 술에만 쓰이는 특별한 누룩도 있다. 이 누룩들은 연잎이나 쑥, 솔잎, 독고마리 잎으로 싸서 말린다. 예, 이거 약간의 방부 효과도 있고요. 또 벌레가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예,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여기가 부착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곡물에 모자란 어떤 미생물들을 접종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누룩에 번식시켜 술밥과 섞으면 당화작용을 통해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간은 물론 궁중에서 사용하던 내부비전고까지 그가 만든 누룩은 20여 종이나 된다.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역시 전통 누룩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 누룩에서 효능이 우수한 효모와 곰팡이를 찾아내 보급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우리술연구팀은 축적된 식품과학기술을 통해
막걸리 양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모와 곰팡이를 발굴했다. 막걸리의 향을 결정짓는 효소와 당화작용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이 그 결과물이다. 우리 누룩으로 담근 술에선 누룩 냄새가 아닌 과실향과 꽃향기가 난다. 쌀과 누룩, 물만으로도 와인이나 맥주 못지않은 그윽한 주향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 누룩의 특징이다. 이처럼 우리 전통 누룩과 막걸리 속 미생물들의 실체가 비로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다. 임원 16지, 규곤시 빵, 이모 등등의 여러 가지 고문원에 나와 있는 누룩을 재현을 해서 50개의 누룩을 재현을 했고요. 그 한 개 누룩당 효모 곰팡이들을 한 20종씩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서 속 활자로만 갇혀있던 우리 누룩. 독특한 술맛과 빛깔, 주향을 만들어내는 곡자가 드디어 세상을 디딘 것이다. 우리 술처럼 곡물로 만드는 맥주의 종주국, 독일의 바이에른주 쿨룸바흐시. 한때는 3만여 개의 맥주 양조장이 있어 맥주의 수도라 불리던 이 도시에선 매년 여름 쿨룸바흐 맥주주간이 열린다. 195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9번째. 독일의 맥주 역시 우리 막걸리처럼 가양주였다. 오랜 세월을 통해 다져진 높은 생산성과 탁월한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맥주를 지역 기반 사업화하기 위해 맥주 주간이 탄생했다. 이곳에 등장한 명물 맥주버스. 맥주 주간을 위해 특별히 만든 축제 맥주를 제공하고 양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인기다. 맥주의 주원료 메가는 싹을 띄운 겉보리, 몰트. Sehr gesund, viel Ballaststoffe, wenn man lang genug kaut. Und die Enzyme, die ja im Mund sind, zersetzen dann die Stärke. Dann schmeckt man auch, wie es langsam süß schmeckt. Süß wird, ne? 메가에는 각종 효소가 들어있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킨다. 메가를 끓이다 맥주의 독특한 향과 쌉쌀한 맛을 내는 홉을 섞으면 짙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맥주가 만들어진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발효주이자 물과 차에 이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 맥주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4천여 종이 넘는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맥주가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맥주 원료인 홉과도 관련이 있다. 유럽이 원산지인 홉을 수확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져 일꾼들이 잠드는 경우가 흔했다. 진정 효과가 있던 홉은 민간에서 약재로 쓰이던 식물이다. 그 홉을 맥주에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유럽 인구 절반을 앗아간 흑사병을 비롯해 중세 유럽은 많은 유행병에 노출돼 있었고 식수도 오염돼 안심하고 마실 수 없었다. 그때부터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잡균의 번식을 막는 홉을 첨가했다. 이후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맥주는 변질되기 시작했고 1516년 바이에른 공국의 비렐름 4세는 맥주 순수령을 선포하게 된다. 맥주 순수령은 맥주 원료를 메가와 홉, 물만으로 제한하는
식품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보리 이외에 밀 등 다른 곡물의 사용을 금해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맥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맥주 순수령이 선포된 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메가와 혹, 물만을 사용하는 독일의 맥주 양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효모은행. Zum Beispiel hier vorne die W211, wahrscheinlich die bekannteste Stout-Hefe. Stout, okay. 175, richtig süddeutsches Weißbier. 맥주 순수령을 고수하는 데에는 각 지역의 맥주가 갖는 특색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So, dadurch ist es für mich ja die Basis und das ist ja die Tradition. Yeah. Das heißt, wenn ich ein Original Stout brauen will, da kann ich keine Weißbierhefe nehmen, das funktioniert mal gar nicht. Das passt nicht zusammen. Das passt nicht zusammen. 날씨와 기온, 곡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맥주 맛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일정한 주질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맥주의 효모 관리를 시작했다. 발효와 숙성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효모이기 때문이다. 이건 맥주를 만드는 효모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 효모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보관, 관리 다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다. 효모은행에선 맥주의 다양한 효모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 효모를 각각 다른 조건에서 배양해 나타나는 특징을 추적 관리한다. It's an open production.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효모 특색에 가장 잘 맞는 맥주 양조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엔 맥주 원료에 효모를 직접 첨가하기도 한다. Herr Weiß, ich habe Ihnen etwas aus Korea mitgebracht. Und zwar den sogenannten Nuruk. Das ist, wenn man es ganz einfach beschreibt, eigentlich... 우리 전통 누룩을 처음 본 효모 전문가의 탐색. Das Ammoniak kommt richtig durch. 미각까지 동원하고 Ich hätte es sauer erwartet, ist es aber gar nicht. Und dann wird das mit den Füßen so zurechtgestampft, bis das dann eine Form hat und eingelagert und später dann halt, wie gesagt, mit bei den verschiedenen Alkoholsorten, dann übernimmt das quasi die Gärung. Dann wird das zusammengemischt und dann... Was kommt da jetzt noch dazu? Also meistens zum Beispiel werden die Netze oder das sogenannte Makgeolli in Korea mit Reis gemacht. 잠들어 있던 누룩을 깨워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효모 전문가는 우리 누룩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야, also man kennt hier sehr schön die Hefen. Also wird auch ovale wie die Hefen, die wir vorhin gesehen haben. Auch schöne Zellverbände auch. Und dann sieht man diese, ja, diesen Edelschimmel, ne, was wir vielleicht vom Roquefort auch kennen. 막걸리와 맥주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곡물 발효주에 알코올 도수가 낮고 가양주 형태로 발달해 왔다. 맥주가 세계적인 술이 됐듯 막걸리의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막걸리의 오덕을 몸소 체험하고 전통 누룩까지 빚었던 빌레의 막걸리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독을 풀듯 고갯마루나 마을 어귀에 어김없이 서 있던 주막을 찾아든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 가운데 맑은 술들만 아. 나고요. 계속되는 막걸리 역사 공부. 술이 되게 많죠. 우선 잔을 주시면 제가 이와 줘요.
알아드릴텐데요. 이 유아주가 고려시대 때 왕조 귀족들이 먹던 그런 술이고요. 막걸리인데 알코올이 네. 12.5도로 알코올도 높고 굉장히 걸쭉하고 Turkus muuten, vaikka tämä aamujukurttina hyvä, jos vähän pysliä aina tuonne sekka aloittaa päivän täällä. Mikrosomuminen style 다르듯이 막걸리도 제법이나 재료를 특이하게 하면 이렇게 이 안에서도 다른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맛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막걸리 특징 중에 하나.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는 술 빛깔이 희고 된죽과 같아 그냥 떠먹거나 한여름 갈증이 나면 찬물에 타서 마시는 특별한 술이다. 배꽃이 피는 봄에 빚어 이화주라고 부를 뿐 이화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느 술과 달리 특별히 이화곡이라는 쌀누룩을 쓰고 물 없이 빚기에 서민층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고급 탁주였다. 문헌 속 술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이화주는 부유층이나 4대 부가의 노인과 갓 젖을 뗀 어린아이의 간식으로도 이용되었다. 같은 막걸리라도 빚는 방법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술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 빚기에 도전할 시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서 이렇게 큰 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셔주는 형태로 네네 이렇게 훑어보면서 크게 잡히는 애들 이렇게 큰 애들 덩어리 있는데요. 처음 맛본 막걸리에 반해 막걸리를 만든 지 벌써 1년.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 어렵사리 막걸리를 빚었어도 그 결과는 늘 마음 같지 않았다. 그동안 묻어뒀던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놓는 빌레. 해보시 때다 누룩이 와 바행하시 니고 떠빠 올해만라 때 리안 꼬바 류야만라 때 학가만라 때 사이뒀다만 때 바리. 이거 잘 섞이게 해주는 거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못 뭉쳐서 떡이랑 누룩이랑 섞이지 않으면 네. 네, 그게 발효가 잘 안 되거든요. 손끝의 작은 차이가 술의 성패를 좌우했던 것. 그렇게 시행착오를 끝낸 빌레 마지막 의식. 아, 둘레 파하 깎고 둘레 휘와 깎고. 기원하는 건가? 예, 예. 남은 술밥 한 톨, 물 한 방울까지 아까울세라 살뜰히 챙긴다. 왈라. 너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가양주, 빌레표 막걸리가 완성됐다. 이제 보글보글 맛있게 익어가는 일만이 남았다. 포이카 내 막걸리. 가양주의 기반을 두고 지역 양조장에서 발전한 막걸리처럼 독일 맥주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 전역 1300개 양조장 중 절반 정도가 맥주의 고향 바이에른에 있다. 할로, willkommen. Willkommen. Ich habe so mehr oder weniger gehört, dass man hier an diesem Ort quasi das Bier kosten kann, so wie es ungefähr vor 500 Jahren geschmeckt hat. Kann man das so sagen? Wie sehen Sie das? Ein Bier hat sich eigentlich nicht verändert, ja. denn das Reinheitsgebot gilt ja immer noch. Gilt immer noch. Hm. Hier wurde das Bier gelagert. 200년이 넘은 옛 양조장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맥주를 빚고 있는 맥주장인 브루마스터 한스 씨. Und hier drauf waren früher die Holzfässer. Okay. Ja, und zum Reinigen mussten ja die Fässer dann aufgemacht werden. Und dann hat man früher gleich Rinnen rein, damit praktisch das Wasser dann entsprechend abgelaufen ist. Ne? Okay. Ja. Dann noch ein Notausgang. 옛 양조장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Und der Brunnen. 낡은 우물 속의 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우물물을 직접 깃진 않는다. 대신 현대식 설비로 바꾼 한스 씨. 그러나 이곳에서 맥주를 만들었을 옛날의 맥주 장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맥아를 끓일 우물물을 확인하는 작업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수제 맥주를 옮기는 한스 씨 부부. 고객에게 맥주를 배달하는 길이다. 야, aber das ist ein neues das Lager. Bei dir wird noch nie was schlechtes gekriegt. Also probieren wir das auch nochmal. Servus. 매번 색다른 맥주를 선보이는 것이 그의 맥주가 환영받는 이유다. Ich kenn's von klein auf. Also das ist wirklich so sehr gut. Hatte schon mein Vater getrunken und ich trinke jetzt auch wieder. Ja, ist einfach so. Und außerdem weiß ich, es kommt von einer kleinen Brauerei und nicht von so einem großen Konzern. Und das ist einfach ein Unterschied. 브루마스터 한스 씨의 맥주는 지역 레스토랑에서도 판매된다. 오랜 거래로 지역민들의 입맛을 꿰고 있는 그의 맥주는 이 지역에서 꽤 인기가 있다. Lokale Brauereien, das heißt kleine Brauerei und das heißt intensiver Geschmack, ja, so besseres Aroma und vor allem das ist was ausgefallen ist, ja, also weil jede Brauerei hat eigene Sorten. Ja, das stimmt. Ja, ich bin einmal treu. Ja, ich wohne hier in der Gegend, ich wohne bei dieser Gemeinde und ich will natürlich lokale Brauer unterstützen.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인의 고집과 지역민들의 호응이 만나 전통의 가치는 새롭게 빛이 나고 모두의 자부심 속에 그 전통을 누리는 즐거움이 선물처럼 뒤따른다. 맥주 순수령이 선포되고 그 법령을 고수해온 독일 바이에른. 이곳에는 725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마른 수도사라는 양조장이 있다.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하던 수도사들은 맥주를 마시며 이 기간을 견디다 마침내 맥주 양조에 나섰다. 지금은 국영기업이 인수해 국립 위넨 공과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맥주 품질을 관리한다. 국립 위넨 공과대학의 맥주 양조 학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맥주 순수령은 젊은 학생들에 의해 더욱 견고해지고 시간이 흘러도 맥주는 처음 그 맛을 잃지 않는다. 우리 막걸리도 대량 생산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 고령층, 남성 위주로 소비되던 막걸리가 20, 30대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게 각광받으면서 막걸리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전통 방식을 응용한 대형 설비가 들어서면서 주조 과정을 기계화하는 변화도 생겼다. 술도가에 술을 받으러 간 아이는 술지개미에 취해 막걸리 주전자를 엎어 혼이 났고 어느덧 대포 한 사발로 허기를 메우는 어른이 됐다. 그 사이 나무로 만든 낡은 술통이 있던 양조장은 철로 만든 새 술통을 들였고 자전거 대신 3륜차가 막걸리 배달을 대신했다. 마을마다 만든다고 해서 향주라고 불렸던 막걸리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술이 아니다. 양조된 즉시 어디든 하루 안에 소비자를 만난다. 그리고 주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막걸리는 일정한 술맛을 유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막걸리 속 효모의 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유익균이 살아있는 생 막걸리에선 그 현상이 쉽게 확인된다. 막걸리가 발효되며 생기는 알코올과 탄산 때문에 병 안에선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막걸리 같은 경우는 제품이 완성이 되더라도 그 유통 과정 중에서도 이미 그 막걸리가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발효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특유의 청량감과 맛이 살아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유통기한이 짧고 맛이 제멋대로 변할 수 있어
병 안에 생긴 가스를 배출시키는 뚜껑을 고안해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막걸리는 최근 해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수출 지역을 확대해가는 중이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나라에서 난 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열대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주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다양화하면서 세계에도 뻗어나가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걸리는 국내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 저력으로 막걸리의 세계화를 꿈꾸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주최로 올해 네 번째 열린 막걸리 페스티벌. 전국 내로라하는 막걸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곳은 국내 막걸리 산업의 현재를 확인하는 현장인 동시에 옛것의 가치를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리다. 막걸리와 페스티벌, 이질적인 두 문화가 만나고 오래된 과거와 오늘이 만나서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 거기에 시간과 공간, 언어와 국적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I think foreigners would really like this in other countries. It's really like it's just a lot easier to drink and a lot tastier than a lot of alcohol. So I think it will be really popular. Yeah. It's very easy to drink. And it's so yummy. It's very smooth. And when you drink it, it just feels really good. And I'm a big fan. 너무 맛있어요. 핀란드. 한국에서 막걸리를 배우고 돌아간 딜레가 숲속을 걷고 있다. Puolukkaa, jota ajattelin pistää mausteeksi mun makkoliin. 여전히 빌레의 관심사는 막걸리. 수omalaiseen metsään, jossa Koreasta Busanista Duruk hiivaa. 친구들을 불러 한국에서 갈고 닦은 막걸리 양조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 제법 배운 티를 낸다. 마지막 tuoreena nämä marjat tässä näin, niin uskaltaudun alkaa ripottelemaan näitä tänne. 우리말로는 월귤이라고 하는 링건베리를 넣어 막걸리를 빚는 빌레. 링건베리는 진달래과 식물로 신맛이 강하지만 달콤해서 잼이나 차, 술을 만들어 먹는 핀란드 장수식품이다. 한국의 막걸리와 핀란드 특산품이 만나 빌레만의 주방문이 탄생했다. 술을 빚어 그것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겼던 사람들. 주방문에 담긴 것은 비단 술 만드는 비법이 아니다. 좋은 술 한 잔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사랑이었고 술 빚던 붓두막 한쪽에서 전하는 지혜였으며 술 익는 대청마루 끝에서 써내려간 정성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먼 이국으로 전해져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 우리 술, 막걸리의 새로운 주방문을 만들어가고 있다.